안녕하세요. 7월 13일 보리떡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래기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오늘은 이세벨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잠깐 배경을 보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북한은 북한대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각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 왕국이었던 유대는 다윗 때 이루어진 그 통일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은 남유다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나누인 상황입니다. 각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각각의 왕을 두어 왕국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죽임을 당한 이스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아합을 조종하여 권력을 누렸으며 아합 왕 이후는 그녀의 아들 요람을 왕으로 세워두고 그녀의 야망을 충족시킨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악녀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아합 왕 때부터 권력을 쥐기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 요람 왕 때까지 사실상 왕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남유다 쪽에도 손을 뻗칩니다. 그녀의 딸을 남유다 왕과 결혼시킴으로써 남유다에까지 권력을 펼치며 행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모든 악정을 행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세벨에게서 녹을 받은 예언자, 즉 나라의 월급을 받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850명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대적하는 여호와의 모든 예언자를 학살하는 등의 행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나봇이란 경건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을 죽게 하는 등 성경에서 표현하는 악녀의 대명사로서 이세벨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이세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세벨은 마지막에 그녀를 섬기던 시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의 끝도 있지만 악의 끝도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세벨을 향한 엘리야의 예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세세히 들춰보자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볼때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여인이며 그 결말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후의 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결말을 짐작한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끝까지 당당하게 곱게 치장한 채로 그녀의 방에서 창밖으로 예후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예후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나무랍니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이렇게 예후에게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후는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이때 이세벨의 시종들이 예후를 내려다보며 예후의 편에 설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 예후의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세벨은 그 시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종은 이세벨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이세벨 앞에서 신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세벨에서 예후로 그의 편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신의와 의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 그런 신의와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자기 편 그리고 남의 편이 되는 그 기준은 자신의 이익과 이득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에 속할 수도 있고 남의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군이 될 수 있으며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 때문에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적정한 동맹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신의인가? 신의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은 해볼 법도 합니다. 나의 유익과 무관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자면 세상에서 진정한 신의는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신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신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기 힘든 그 신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주신 무조건적인 신뢰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넘어선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선택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선한 행동을 몸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무조건 신뢰하는 것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면서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내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며 찬양하고 내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이 어딨냐고 한탄한 원망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내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 신뢰의 기준은 나의 유익과 이익이겠지만 하나님과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또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며 모든 일이 잘될 때는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다가 조금이라도 고통이 찾아올 때는 주님이 어디 있는가 의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약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